안녕하세요. 그림 작가 유야 아울입니다. 오늘은 분홍 낮 달맞이 꽃을 그려보았는데요. 낮에는 피었다가 밤에는 오물이고 향기가 참 좋은 꽃입니다. 꽃말은 청순한 사랑을 의미한다고 하네요. 네, 제가 그린 꽃은 실제 꽃보다는 색상이 좀 진하게 표현이 되었어요. 자, 지금 스케치를 하고 있는데요. 간단하게 사용한 재료들 소개해 드릴게요. 종이는 세르지오 몽발 트래블북이고요. 중목 300g이고 사이즈는 A5 사이즈입니다. 스케치는 연한 샤프심으로 아주 러프하게 표현을 해 주었고요. 채색은 포스카 마커펜과 원포올 아크릴 마커펜, 그리고 금색은 빼베오 아크릴 마커펜. 마커펜 세 가지 종류와 그리고 코이 컬러링 브러쉬 펜도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섬세한 묘사를 하기 위한 흰색 펜은 사쿠라 젤리 롤 펜입니다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포스카 같은 경우는 빠르게 흡수가 되고 건조가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처음에 붓에 물을 적셔서 번진 효과를 의도를 했는데, 저도 포스카 마카를 많이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번짐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이번에 그리면서 알게 되었는데요. 번짐 효과를 표현을 하실 것 같으면 지금처럼 종이에다가 잉크를 콕콕 찍어서 잉크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 잉크를 붓에 적신 다음에 사용을 빠르게 물을 적셔주시면 번짐 효과를 어느 정도 표현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포스카 마커와 아크릴 마커펜들은 사용하시기 전에 한 20번 정도 위아래로 흔들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고요.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참고하는 사진을 모니터에 띄워놓고 그 사진을 참고하면서 그리는 편입니다. 여러분도 자료를 프린트하거나 모니터에 띄워놓고 보시면서 그리면 좀 더 편하고 재밌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앞으로 남은 과정은 포스카 마커펜과 원포올 아크릴 펜, 그리고 코이 컬러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수채화 브러쉬 펜이기 때문에 이 펜은 물로 적시면 번짐 효과를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간간이 제가 사용을 하고 있어요. 자, 남은 영상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고요. 그리고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따뜻한 응원의 댓글은 저의 창작활동에 큰 힘이 됩니다. 네. 남은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시고요.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그림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